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나가 보죠. Take a good look at picture. This picture. 오늘 처음 오신 기역기역분과 그거라고 할게요. 그거분하고 이제 진돗개분은 이게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복습 차원에서 이거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파생명사 찾고 두 번째는 주어 목적어 찾으면 끝. 예, 주어를 나타내는 신호를 SS, 목적어를 나타내는 신호를 OS 찾으면 끝. 이렇게 됩니다. 일단 파생명사를 찾아야 돼요. Take a good look at this picture. Take a good look at this picture에서 look이라는 거는 이제 명사입니다. 명사. 명사인데 이 명사를 look이 명사잖아요. 근데 이걸 동사로 바꾸는 거예요. 보다라고. 아시겠죠? 보다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보니? 무엇을? 무엇을 봅니까? This picture를 보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나 목적어다. 나 목적어 쓴다. 목적어 나온다. 목적어 신호. OS는 이제 목적어 신호. 목적어 신호는 뭐냐? at입니다. 목적어 신호는 at예요. 그러니까 at 다음에 목적어가 왔다. 애 땀에 목적어가 온다는 얘기야. 무엇을? 이 그림. 이 그림을 본다. 근데 테이크가 앞에 동사 원형이 왔잖아요. 동사 원형 왔으니까 명령이죠. 봐라. 봐라. 근데 굿이 있어요. 굿. 굿이 있어요. 굿. 굿은 형용사인데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 주잖아요. 그죠? 형용사 굿이 명사 룩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명사를 우리는 동사로 바꿨어요. 명사를 동사로 바꿨어요. 형용사는 당연히 뭐가 된다? 부사가 되는 거예요. 부사가. 굿은 부사적으로 부사처럼 번역한다. 부사처럼 번역하면 이 그림을 어떻게 해요? 잘 봐라. 끝. 그럼 테이크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테이크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테이크는 신경 안 써도 되죠? 이 그림을 잘 봐라. 이렇게 처리하면 끝나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 자료는 지금 10번째까지 강의가 있으니까요. 10번째까지 강의가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이거를 처음에 이제 두번 강의 1회와 2회만 보시면은 감을 잡으실 거예요. 아직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거를 이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보시고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갈게요. The radiation leak has had a disastrous effect on the environment. 여기서 파생명사. 저는 파생명사를 dn이라고 할게요. dn. dn은 두 개입니다. 뭐죠? 아, 세 개구나. radiation. 아, 죄송합니다. 두개 맞아요. 두 개. radiation이 아니고 leak이네. leak하고 effect죠. leak하고 effect. 그럼 leak은 누출하다죠. 누출하다. 누출하다. 그리고 이건 영향을 미치다. 영향을 미치다죠. 이게 동사로 바꾼 거예요. 원래 명사인데 파생명사를 동사로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누출하다. 그러면 누출하다만 볼게요. 누출하다. 누출하다. 무엇을? 앞에 radiation을 명사가 이게 OS입니다. 목적어 시그널이에요. 목적어 시그널. 목적어요. 방사능을 누출하다잖아요. 방사능을 누출하는 것. 방사능을 누출하다. 방사능을 누출해서 방사능 누출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radiation leak이 주어잖아요. radiation leak이 주어인데 이게 뭐냐? 물주구문이라고 하죠. 물주구문. 무생물 주어구문.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할수 있는 그런 개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사적으로 해석합니다. 부사적으로. 부사로 해석합니다. 방사능을 누출했더니, 방사능을 누출했더니, 방사능을 누출했더니, 방사능을 누출했더니, 영향을 미치다. 영향을 미치다잖아요. 이펙트가 영향을 미치다.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이게 OS.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환경에 영향을 미치더라. 근데 환경에 어떤 영향? disastrous effect니까 악영향을 미쳤다. 악영향을 미쳤다. has, had는요, 이거는 신경 안 쓰잖아요, 우리. 이걸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언제 신경 씁니까? 이거는 시제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시제만. 예, 시제만 신경 쓰는 거예요. has, had니까 완료잖아요, 현재 완료. 현재 완료니까, 아, 현재 완료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현재 완료처럼 번역을 하면 됩니다. 악영향을 미쳤다. 방사능을 누출해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방사능을 누출하자 환경이 파괴되었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뭐 단어를 치환하자면 뭐 악영향을 주었다. 환경에 악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leak을 동사처럼 해석한다는 거. leak을 동사처럼 번역한다는 거고요. effect를 동사처럼 번역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예, 요게 핵심이에요. 그다음에 her appetite for adventure was certainly as great as his. 여기서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따서 요 부분만 딸게요. appetite은 뭐죠? 이게 식욕이라는 뜻이잖아요. 식욕. 식욕인데 이것을 바란다는 뜻이 되고 하고 싶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동사로 바꾸자면. 그럼 뭘 하고 싶습니까? 뭘 하고 싶니? 뭘 하고 싶니? 그러니까 OS를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목적어 시그널을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목적어 시그널. 그럼 목적어는 뭐예요? 어드벤처잖아요, 어드벤처. 목적어는 어드벤처 모험. 어드벤처 모험. 그럼 누가 모험을 하고 싶니? 누가? 누가는 뭐예요? SS. 주어 시그널. 주어 신호는 뭐냐? 진돗개님, 주어 신호는 뭐? 여기서 주어는 뭐예요? 바란다의 주어는 뭐예요? 바란다의 주어. 요 애퍼타이트의 주어는 뭡니까? 진돗개님, 진돗개는 영어로 코리안 K9이죠. 아, 여담이었습니다. 여기서 주어 신호는 뭔가요? 주어. 주어는 뭐예요? 여기서. 누가 모험을 하고 싶은 겁니까? 누가? 진돗개님이 아까 좀 늦는다 그랬나? 예. 채시 좀 느릴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기다릴게요. 예. 누가 모험을 하고 싶은 겁니까? 누가? 예, 누가 모험을 하고 싶은 거죠? 진돗개님? 예, 그렇죠. 헐이죠. 헐. 누가? 헐. 그녀가 모험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렇구나. 목적어 신호는 for가 목적어 신호예요. for가 나 목적어다. 이게 알려주는 거. 나 목적어야. 이렇게 알려주는 게 for. 그녀가 모험을 하고 싶은 마음.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녀가 모험을 하고 싶은 마음은 그만큼 크다.
as great as his. 그만큼 크다. As great as his. His는 뭡니까? His는 his appetite가 되겠죠. His는 his appetite. 그녀가 모험을 하고 싶은 마음은 그 남자만큼이나 크다. 그 남자만큼이나 간절하다. 이렇게 본문에는 처리가 됐었죠? 예. 넘어갈게요. President Kennedy's assassination had far-reaching repercussions. Repercussions. 여기서는 이제 파생명사가 뭐냐? 파생명사가 뭐냐? 파생명사는 여기서 assassination. assassination은 암살. 그러니까 암살은 뭐다? 암살하다라고 바꿉니다. 암살하다라고 바꾸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 apostrophe s가 가리키는 게 뭔지 알아요. 이게 어떤 신호인지 압니다. 우리는 어떤 신호입니까? OS입니까? SS입니까? SS예요? OS예요? 누가 암살하는 거예요? 누구를 암살하는 거예요? SS예요? OS예요? 헤이즐님, SS입니까? OS입니까? apostrophe s는 ss예요, os예요? 그러니까 주어 신호예요, 목적어 신호예요? apostrophe s는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케네디가 암살은 아니잖아요. 케네디가 암살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역사를 아니까, 이거를, 눈치를, 뭐, 100단까지 아니더라도, 눈치 뭐 10단만 되더라도, 눈치가 없어도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앞에 있어. 우리가 모르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예, 뭡니까? 예를 들어서, 미스터 킴? 뭐, 미스터 킴? 미스터 킴이 왔어. 이렇게 오면은요, 여러분들 당황하겠어요? 안 당황하겠어요? 당황하죠. 이건 무조건 OS입니다, 이거는요. 죽인다라는 뉘앙스를 가진 단어. 죽인다라는 뉘앙스를 가진 단어. apostrophe s는 목적어. 김을 암사는 거, 김 씨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 씨를 암살하는 거예요. 케네디를 암살한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Repercussion이 반향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반향. 반향이라는 뜻이잖아요. 반향을 일으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향 이렇게 하지 말고 반향을 일으켰다. 우리는 이거를 동사로 보잖아요. 동사로. 명사는 동사로 바꾼다. 철칙이죠. 케네디를 암살한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널리, far reaching. 예, 널리, 예, far reaching이죠. 널리 파장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는 숙지하고 계셔요. 예, 이건 중요한 거니까. I have absolutely a lot of sympathy for people in debt. 여기서 파생명사. 뭡니까? 파생명사. 우리가 동사로 고쳐야 될 명사는 뭔가요? 누구냐? 바이오 튜터님. 파생명사는 뭔가요? I have absolutely a lot of sympathy for people in debt. 예, 파생명사는 뭔가요? 파생명사는. Absolutely, a lot of people in debt. 예, sympathy 맞습니다. 예, 동정하다. 이게 불쌍히 여기다라는 얘기군요. 불쌍히 여긴다. 동정한다. 동정한다. 누구를? 누구를은 OS. OS는 목적어. 목적어 신호. 나 목적어다. 나 목적어야. 목적어 신호는 for. You for. 나 목적어 신호다. 나 목적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목적어입니까? People이 목적어. People in debt가 목적어. People in debt. People in debt는 뭐예요? 빚진 사람들. 한마디로 채무자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나는 빚진 사람들을 엄청 동정한다. 이해가시죠? 예. 엄청은 왜 엄청이에요? 얼라로브가 있으니까. 그죠? 얼라로브가 있으니까 엄청이죠. 엄청 동정한다니까. 강조잖아요. 이건 강조. 강조니까요. 엄청 동정해. 나는 빚진 사람들을 엄청 동정한다. 끝. Absolutely도 강조. Absolutely 강조. 이해가시죠? 예. 여기까지 쭉 꾸준히 밟아오신 분들은 아마 보이셨을 거예요. 이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명사독파도 그냥 줄줄줄줄 읽으실 거예요. 예, 어휘만 되면. 무슨 뜻인지만 알면. 예, diesel exhaust is a major contributor to air pollution. contributor는 인과관계, 원인을 나타내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contribute 자체가 그렇죠. diesel exhaust. 여기서는 이게 파생명사 exhaust. 배출. 배출하다. 우리는 이제 동사로 보니까 배출하다. exhaust. 배출하다. 뭘 배출? 뭘 배출? OS는 그러니까 무엇을 배출? 무엇을 배출? 디젤을 배출. 이해가시죠? 디젤을 배출하다. 디젤을 배출하는 것은 대기 오염의 주된 원인이다. 이해가시죠? 주된 원인이잖아요. Major contributor. Major contributor가 주된 원인. Major contributor가 주된 원인. 여기서 중요한 게 contributor 다음에 뭐예요? to를 쓴다는 거죠. to. 그렇구나. contributor to. 왜? contribute to잖아요. contribute. 동사가 to 전치사 쓰잖아요. 동사가요, to 전치사를 쓰면은요, 명사도 to 전치사를 써야 됩니다. 명사로 바꿨을 때도요, contribution to예요, contributor to예요, contribute to예요. 이런 식으로 전치사는 바뀌지 않는다. 동사가 명사가 됐을 때 전치사 바뀌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지요? 예, 디젤 배출하는 것은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이다. 이게 매끄럽지는 않아요, 사실. 매끄럽지는 않은데 저도 이렇게 번역은 안 합니다. 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하시는 건 아니에요. 뜻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뜻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하는 겁니다. 이게 최종적인 프로덕트는 아니에요. 엔드 프로덕트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We'll need to have proof of citizenship in order to passport. Get a passport. 여기서는 파생명사. 파생명사는 proof죠, proof. proof, 증명. 입증. 입증이니까 입증하다. 무엇을 입증? 무엇을 입증? 그러니까 OS는 뭡니까? 무엇을 입증합니까? 답 나오죠? 예, 무엇을 입증합니까? OS는 이게 너무 굵다. 좀 예, citizenship, of citizenship, of가 목적어 시그널. 나 목적어다, 오브. 오브는 여기서 목적어다. 이걸 나타내주고 있죠? 시민권. citizenship은
시민권. 시민권을 입증해야 돼. 시민권자임. 시민의 자격. 시민이라는 자격. 시민권을 입증해야 한다. 왜 해야 한다라 그랬어요? need to니까. need to니까 해야 한다라고 본 거예요. need to가 있기 때문에 뉘앙스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뉘앙스를. 뉘앙스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need to는 해야 한다. need to는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야,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시민권을 입증해야 할 거야. 윌이 있으니까 할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윌이 있으니까. 이해가시죠? 예, 윌이 있으니까요. 이건 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예. 많은 연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 가시리라 믿고요. 그 다음에 갈게요. He has demonstrated a genuine interest in the project. 파생명사는요. 파생명사는, 아까 dn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한 번도 dn이라고 안 했네. 아이고, 안 되겠다. 파생명사는 interest. interest. 관심이 있다. 좋아한다죠?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다. 근데 genuine이잖아요. genuine. genuine은 뭐예요? 순수한이라고들 하죠. 순수한. 이거는 강조의 의미입니다. 이거는 강조의 의미예요. 그렇게 뭐예요? 정말 관심이 있다. 그렇죠? 어디에? 어디에 관심이 있다? Interest in the project. In the project. In. 이게 바로 OS. OS. 목적어 시그널. 목적어 시그널. In OS. 목적어 신호.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 프로젝트에 정말 관심이 있더라, 있다. 있다. 프로젝트에 정말 관심이 있다. 그는 프로젝트에 정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는 것을 입증했다. demonstrate. 보여주었다. demonstrate. demonstrate. 근데 이거를 뭐 보여주었다라고 해도 되지만 이거를 번역을 안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는 프로젝트에 정말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는 프로젝트에 정말 관심이 있었다. 정말 관심이 많았다. 끝. 이렇게 해도 끝. 그러면 여기서 이 demonstrated는 우리가 신경을 안쓴 거죠. 왜? 명사를 동사로 바꿨으니까. 명사를 동사로 바꿨으니까 동사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동사는. 예, 이제 마지막인가요? 아니구나. The company makes no distinction between men and women. 파생명사. 파생명사 뭐 진돗개님 파생명사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동사로 바꿔야 되는 파생명사는 뭔가요? 예, 기역기역님 아니면 이제 진돗개님 둘 중에 한송호님도 한송호님은 근데 책을 많이 보신 것 같아. 이 이론을 다 연습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파생명사 뭔가요? 이 문장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distinction 맞습니다. distinction이 무슨 뜻이죠? 진돗개님. 무슨 뜻이죠? 진돗개님. distinction이 무슨 뜻이에요? distinction.
막상 물으니까 생각이 안날 수도 있죠. 구별 차별 그렇습니다. 제가 하려던 말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구별과 차별. 구별하다 차별하다요. 구별하다 차별하다. 외우셔요, 근데. 구별하다 차별하다. 구별하다 차별하다인데 여기서 무엇을 구별하다 차별하다. OS 목적어. 그그님. 목적어는 뭔가요, 여기서? 목적어. 무엇을 차별해요? 무엇을 차별해? 목적어. 무엇을 차별해요? 아, 오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오늘 동시 시청자가 몇 명이야, 지금? 동시 시청자가 3명밖에 안 되네. 여긴 지금 벌써 4명인데. 하나, 둘, 셋, 넷. 5명인데 어떻게 3명이나 합두지? 아, 5명이 갑자기 막 3명이 늘어나니까 지난 시즌에 비해서 3명이 늘어나니까 거의 두 배도 넘게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나네요. 제가 오늘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힘이 그냥 완전히 다운됐었는데, 진짜 이게 사람을 이제 상대해야지. 벽만 보고 하면 이게 정말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지금 어디까지 했지? 뭐 하려고 그랬지? 무엇을 차별하나요? 무엇을 차별하나요? 무엇을 구별하나요? 누구한테 시켰죠? 제가 그그님인가? 한성호님인가? 아무나 해보실까요? 무엇을 차별합니까? 여기서 한 가지. 비틴을 사이에서, 사이라는 뜻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자유롭지 못하면 꺼림칙하죠. 해방되셔야 되는데 해방이 안 돼. 왜? 사전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지금. 그죠? 사전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아무나 하시죠. 무엇을 구별합니까? 무엇을 차별하고 무엇을 구별해요? 여기서 OS는 between입니다. 우리가 책에는 between이 주어 시그널로 배웠는데 목적어 시그널도 되거든요. 이 문장에서는 목적어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시그널이라는 게딱 정해져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단 하나, by는 무조건 주어다. by는 무조건 주어 시그널. 맨의 의미 맞습니다. 맨의 의미. 그러니까 무엇을 차별하느냐? 무엇을 구별해? 남녀를 차별하다예요. 남녀를 차별하다. Distinction between men and women까지가. Distinction between men and women까지가 남녀를 차별하다예요. 남녀 차별. 남녀를 차별하다란 말이에요. 남녀 사이에 구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남녀를 차별하다인데, 앞에 노우가 있으니까, 남녀를 차별한다, 안 한다? 차별하지 않는다. 노우가 있으니까. 노우는 살려줘야 되잖아요. 이걸 죽이면 안 되죠. 이게 중요한 뜻인데. 뭐가? 이 회사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메이크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이크는 신경을 쓰지 않죠. 메이크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Men and women. 아이고. This company makes no distinction between men and women. 이해가시죠? 쉽죠, 이거는. 이건 쉽죠. 간단하죠. 이 회사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오케이, 마지막 겁니다. 마지막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From this mutual tolerance and comparison of diverse opinions, the most rational will emerge. 여기서는요, 파생명사가 뭐냐? 파생명사는 tolerance와 comparison. tolerance와 comparison이에요. tolerance, comparison. tolerance는 허용. 허용하다. tolerance는 허용하다. comparison은 비교하다.
그죠? Tolerance는 허용하다, comparison은 비교하다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오버는 무슨 시그널? 오버는 무슨 시그널? 오버는 무슨 시그널? OS 목적어 시그널. 목적어 시그널이죠. 목적어.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비교하니?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비교하니?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비교할 거냐? 이거를 따져야 되겠죠?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비교하냐? 바로 다양한 의견입니다. 다양한 의견들, 다양한 소견을 허용하고 비교하다가 되는 거죠. 허용하고 비교하다. This mutual tolerance. 근데 여기서 mutual이 중요한 거, mutual. 이 mutual이 뭐냐면요. mutual이 뭐냐면 SS에 mutual이 SS. mutual이 뭐냐? SS입니다. mutual이 SS예요. mutual의 뜻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mutual은요. mutual은 둘이에요, 둘. 둘. 둘이, 둘은, 둘이, 둘은.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들, 두 사람이 하는 것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의 다양한 견해를, 두 사람이 서로의 다양한 견해를 허용해요. 그러니까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비교해요. 비교하는 거예요. 둘이서 비교하는 거예요. 둘이 다양한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죠. 둘이 다양한 소견을 허용이 아니라 허용인데 허용 비교 하면 from이잖아요. 함으로써 from 함으로써 이게 명사를요, 지금 동사로 바꿨기 때문에 from을 하면, 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하면이 낫겠다. 하면. 왜냐면 연결되는 게 가장 rational, the most rational. rational이요, rational이 이게 지금 그거거든요. 형용사인데 지금 명사가 수식을 피수식어. 피수식어인 명사가 지금 없어요. 피수식어가 없습니다. 왜냐? 안 써도 아니까. 안 써도 아니까 안쓴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장 합리적인 뭐겠어요, 당연히. 합리적인 뭐겠어요? 뭐가 나타날 것이다. 가장 합리적인 뭐겠어요? 당연히 오피니언이겠죠? 합리적인 오피니언이에요. 소견이란 말이에요, 소견. 둘이서 다양한 소견을, 다양한 견해를 허용하고 비교하면 가장 합리적인, 비교하다 보면 가장 합리적인 오피니언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가장 합리적인 견해가 가장 합리적인 견해가 나타난다. 탁견이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시죠?